코치님, 오늘 코치님의 필살기 하나 전수 한번 해주시죠. 필살기 하나. 저는 네 요 쪽에서 뭐 약간 이 사이드 이쪽 요 부분 요 라인 네 네, 공이 오면 저는 이제 반대편 깎기 빈 곳 보고 깎기 하는 깎기 들어. 네, 아, 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아 사실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럼 어려운 기술을 어렵지 않게 설명을 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일단. 저는 일단 네. 그립을 원래 저희가 이렇게 잡잖아요. 네. 네, 살짝 안쪽으로 잡아서 그립을 네. 약간 이렇게 엄지를 약간 살짝 올려준다 생각.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살짝 이렇게 잡고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보통 저희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앞인데 약간 살짝 옆에서 공을 두고 이렇게 깎는 거죠. 손목을 쓰면서 스윙을 네. 감는 거죠. 아, 손목을 쓴다? 손목을 쓰면서 감는 거예요. 아. 네. 네, 앞에서 네. 약간 살짝 옆에 네. 공을 두고 네. 잡아놓고 깎아서 스윙 안으로. 아, 안으로? 네. 네. 또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면서 알아야 될 거. 공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공을 여기다 두는 게 더 잘 깎이는데 네. 공을 이제 원래 저희가 클리어 치듯이 앞에다가 두고 깎게 되면 아웃이 난다든지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약간 이쪽에서 오른 사이드에도 앞으로. 아 그럼 보여주실까요? 네. 네. 우와. 아웃이네? 와, 씨. 와. 와, 한 번 더. 와, 이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이 손목의 힘인 것 같아요. 손목의 힘이요? 손목이랑 이 스윙 그냥 이거를 드롭을 한다고 생각해서 스윙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 손목을 써서 스윙에 힘을 더 주면 날카롭게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아, 네, 한 번 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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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이 깎기 드롭을 사용할 상황은 언제일까요? 언제 써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공이 이렇게 올라오면 상대방은 수비 준비를 하고 있고, 파트너는 이제 약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 본단 말이에요. 네. 요 부분. 아. 팍 네. 깎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반대쪽으로 공을 몰린 네. 걸 보고, 네. 상대방이 이제 같이 쏠렸을 때, 네. 반대쪽. 아. 그래서 저는 네. 여기 사이드에 빠졌을 때 많이 써요. 아. 사이드에 빠지게 되면 보통 포지션이 이렇게, 여기를 다 보니까 네. 거의 보통, 네. 이렇게, 빈 곳 공략. 아. 아. 자 그러면 자 아까 이거 깎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다음 깎기 동작 깎기 하고 다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더? 이 사람이 보통 뭐 리턴 밀려서 리턴을 하든지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뭐 띄우겠죠? 회합하고 아, 네. 띄우겠죠? 근데 이거 딱 하고 네. 딱 하고 예측하고 딱 가서 공 올라오면 스매싱 빵. 아, 그것까지 딱 동작으로? 네. 아. 그러니까 모든 동작에서 하나 치고 네. 서 있는 동작이 없으니까 네. 이거 잘 들어갔다 해서 서 있지 말고 공 끝까지 살아오는 것까지 아. 보고 움직여줘야지. 아.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 네, 한 번, 네. 자. 지. 이게 맞나요, 혹시? 그 앞에서 맞아야 돼, 앞에서. 아, 앞에서요? 지금 앞에서.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약간 뒤에서만. 뒤에서만. 아, 네, 앞에서. 네. 앞에서. 네. 앞에.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요? 살짝, 엄지 살짝 올려봐요. 엄지 네, 올리고. 그렇지.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자, 하나, 둘.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나이스. 좀 더 앞에서. 앞에서? 좀 더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아, 이게. 오! 아, 살짝 마지막에? 예, 아.